친구 영민 씨와 커피숍을 찾은 희섭 씨. 그런데 희섭 씨를 보자 한 여성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바로 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인 리빙빙 씨인데요. 그런데 어째 희섭 씨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군요. 뭐야, 너 저 알바생은 뭐가 있어? 몰라. 중국에서 유학 왔다는데. 내가 멋있단다. 내 외모가 좀 글로벌하잖아. 어? 야, 너보다 한참 오래 보이는데? 나 동원이거든. 진짜 내 스타일 아니잖아. 저 토하지 말게. 갔다 와. 아무래도 희섭 씨는 리빙빙 씨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빙빙 씨가 희섭 씨 휴대폰을 낚아챕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귓속말을 하고는 수줍은 듯 자리를 떠는데요.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미안, 오래 걸렸지. 회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리빙빙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희섭 씨인데요. 뭐야 이 자식, 너 뭐해? 리빙빙 씨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임마? 너 귀찮다 하고 싫다 하더니 웬 데이트 신청? 야, 리빙빙이야말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여자야. 뭐? 꼭 필요한 여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상형이 아니라던 여자와 갑자기 연애를 하려는 남자. 이 남자의 기막힌 연애의 목적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한 집에 함께 살게 된 두 사람. 미안해요 오빠.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족밥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 미안하긴. 우리 리빙빙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먹고 싶다면 더 늦은 시간에 너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 아, 놀랍게도 그 사이에 리빙빙 씨가 임신을 했군요. 아, 맞다. 리빙빙. 오빠가 우리 혼인신고서는 잘 제출했고, 이건 혼인관계 증명서야. 우와,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이, 고맙긴 당연한걸. 리빙빙, 조금만 참아. 오빠가 하고 있는 사업 조금만 더 잘 되면 우리 결혼식 제대로 하자고. 응? 네. 형편이 안 돼 결혼식은 못 올리지만 중국인인 리빙빙 씨를 위해 혼인신고부터 했다는 희섭 씨. 리빙빙 씨 꽤나 감격한 눈치입니다. 며칠 뒤. 오빠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아우, 다 리빙빙 덕분이지. 아, 리빙빙. 오빠가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을 하나 구상했거든? 우리 리빙빙이 오빠를 좀 도와줄래? 에? 제가요? 이거는 리빙빙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중국인 유학생 신분인 리빙빙 씨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얼마 후 오랜만에 친구 양미 씨와 만난 리빙빙 씨. 그런데 양미 씨가 다짜고짜 돈부터 꺼냅니다. 그날 이후 연달아 리빙빙 씨의 중국 지인들을 소개받는 희섭 씨. 대체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돈을 건네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급하게 공원을 찾은 희섭 씨. 한 여자가 희섭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내가 저번에 얘기한 돈은 언제 줄 건데? 아, 그건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아직도 준비 안 됐어? 내가 급하다고 얘기했잖아. 나도 빨리 구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됐고,
다음 달 말일까지 안 주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대체 저 여자는 누구기에 희섭 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희섭 씨는 왜 쩔쩔매고 돈을 건네는 거죠? 며칠 뒤 늦은 밤. 아, 술 냄새. 에이. 희섭 씨가 잔뜩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술 이렇게 많이 마셨어? 리빙빙. 오빠 너무 힘들다.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오빠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데. 리빙빙, 혹시 중국인 지인 중에 아는 사람 더 없을까? 저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빠.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쉬어요. 아무래도 사업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기에 중국인들을 소개받아야 하는 거죠? 얼마 후. 오빠. 희섭 씨에게 또 한 번 중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리빙빙 씨.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오빠, 우리 사촌 언니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빙빙이가 이렇게 한국 남자 만나 잘 정착한 거 보니 보기도 좋고 부럽기도 하네요. 哎呀, 진짜 미세모마. 니케이. 是啊, 你能遇到这样的做大事业的韩国人是你的福气呢. 哎呀, 别这么说嘛. 아, 참. 최대한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큰 돈을 건네는 중국 여성. 이 정도면 될까요? 아주 충분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체 희섭 씨는 중국인 여성들에게 큰 돈과 함께 뭘 부탁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불안한데요.